재밌는 즐거운 글로 배우는 생활 참고서 나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아 실수했어. 뭔데? 입을 열지 말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왜요? 왜요? 조심하게. 조심해요.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즐거운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예 목소리 아예 안 내. 다시 해 다시. 가만히. 다시 해. 아니야? NG. 여러분 1분이 잘 안 쪘어요. 자, 아 내가 너무 조그맣게 나오는 건가? 아 원래 이 자리가 좀 커 보여요. 네, 양쪽 끝에 되게 커 보여요. 저는 굉장히 왜소한 편인데 네. 이렇게 되게 이제 커 보이죠? 아 저도 굉장히 민망. 저 슬리퍼 발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슬리퍼 신고 있는데. 아 이따가 알아신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다. 이게 나이스 게임 TV 교화죠? 네네. 이거 12개쯤 돌아다니는. 저 단체로 맞췄어요 회사에서. 네. 아, 잘 보면 3개 있어요. 나 이렇게. 이거 가지고 다녔는데 쿨게이가 찢었지. 나 찢어버린다는데 계속 신고 다니더라고요. 진짜 찢었어.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약간 좀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게스트 한번 모셔가지고 아, 저희가 아 진짜 나 오늘 화사하게. 나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 딱 반 나눠놨어요. 네. 이쪽 인간 이쪽에 이제 오징어 연체류. 아 왜 그래요? 왜 그러셔? 그러지 마셔. 휴먼족이랑 나가족 이렇게 나눠놨어요. 아, 휴먼 안녕하세요 휴먼이에요. 네 이쪽 소설 있어요. 안녕하세요 꼴뚜기에요. 꼴뚜기에요. 아 왜 그러셔? 꼴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두 사람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네. 제가 그 방송을 몇 번 봤는데 일본 씨가 네. 실물 미인이라고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는 저 친구가 그랬던 거야 그게. 제가 왜 그랬지 사람들이? 아 근데 지금 실물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여러분 실물이 이쁘답니다. 그러니까 네. 카메라는 그지 개 그지 같이 나오고 실물 거인. 저한테 저렇게 나와요. 화이팅! 여기 앉을 걸. 근데 내가 그쪽 앉은 게 얼굴 작게 나온다니까. 빠르게. 그냥 가요. 네. 뭐 본인 선택한 건데. 그래서 누군지 뭐 이야기 좀 하고 네.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요 박민주입니다. 아 박씨요? 뭐, 네 박씨예요. 박민주고요. 아마 빅토리랑 친한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하도 빅토리가 제 후원을 좀 많이 해줘서. 아 후원을? 네. 되게 따라다니거든요. 야, 피곤해. 좋네. 돈을 써야 돼. 피곤해. 그래서 친구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도와주길래 친구 네. 유지 좀 하고 있고 네. 오늘 이 라디오 스타 좀 한번 좀 와달라 해가지고 되게 네. 바쁜데 왔어요. 고정이에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부터 거의 나갑니다. 오늘부터 고정인데 절대로 나갈 수 없어. 이제 바쁜 분이세요? 얘가 먼저 나가냐 아니면 프로그램 먼저 받느냐 둘 중 하나. 그쵸? 들어올 땐 언니 맘이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근데 굉장히 오늘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이쁘더라고 바빴죠? 오랜만에. 이쁘시더라고 굉장히 바빠가지고. 되게 힘들었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초빙이 됐는데 막 하고 나올 순 없잖아요. 아, 지나다 보면 네. 막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처음이니까요. 근데 요새는 좀 해이해져서 안 이러는데 이게 원래 보통 다니는 맞아요. 복장이거든요. 더 어렸을 때는 밖에서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 그런 스타일. 원래 좋죠. 네네. 네. 그럼요. 이렇게 와야 나도 긴장을 하는 거지. 맞아. 뭐 이분이 기죽이려고 이렇게 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원래 입어요. 원래 이러고 다녀요. 평상복이에요 이게. 서로 풀어지기 시작하면 한두 번. 난 저거 안 맞는다고. 아 그런 얘기 굳이 왜 하냐고. 아니.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는데. 아, 왜 그래요? 선생님 이게 사사인가요? 네, 뭐 사사인데. 주름이 봐요. 저는 근데 저 이게 되게 재수없게 느낄 수 있지만 네. 되게 살이 찌고 싶거든요. 아 그런 거. 항상 말해요 그런 거. 화살이 너무 안 쪄. 굉장히 그래서.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에서도 항상 수선 맡겨서 네. 옷을 사도 바로 못 입어요. 정말 아 수선하셔야 되는구나. 네, 골치 아파. 그래서 여자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남자들 있을 때만 얘기해요. 재수없는 건 똑같지만. 혹시 그 광석 씨랑 이렇게 빅돌 이렇게 하는데 네. 나이가 여쭤봐도 되나요? 아 친구예요. 누나예요. 아야 인마. 아니 그니까. 아 진짜? 아, 네. 아 제가 누나. 네. 소개해도 누나 아니네. 네. 한살 누나예요. 한살 누나예요? 네. 언니 28살 아니었어요? 무슨 띠였죠? 85년생? 소띠요. 85년생 소띠. 네. 네. 아니 혹시 나이를 흑기사 하셨어요? 둘이 친구인데 반 먹어줬나 보네. 근데 이 친구가 20살 때부터 이 얼굴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대학생 오빠들한테 연락처를 많이 물어보고 근데 그래가지고 대학생 오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는 살짝 노안 지금은 동안.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안이 이대로 유지가 되냐 아니면 늙는 건 똑같이 늙냐 이걸 이제 몇 년을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근데 네.
가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이대로 가야죠. 어 있으시네요. 말씀을. 네. 왜 이 나이가 잘못됐나? 넌 안 늙을 것 같아. 다 같이 늙어요 우리는. 아 시원해. 어, 다 같이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예쁜 이별 하나 생겼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그 직업. 아 저는 원래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방송 일을 하고 있고요. 아~ MC랑 리포터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가 알만한 프로 혹시 있나요? 제일 유명한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KBS 6시 내 고향. 우와.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어, 그렇죠. 아버님들과 아이고 굉장히 맛있다고. 복스럽게 먹고. 네. 혹시 나 본 것 같아. 궁금한 게 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어보면 딴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게 에피소드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 그 아 왜냐면 이렇게 나쁜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속이고 그러려고 했던 거 아, 괜찮아 괜찮아. 생선. 어, 네 제가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섯 네. 시내 고향 하다 보면 이렇게 지방에 뭐 생선 특산물 특산물 많이 뭐 먹으러도 가고 네. 배 타고 뭐 꽃게도 잡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전어철이잖아요. 전어 전어를 잡으러 갔는데 네. 이게 요즘 날씨가 온난화가 좀 있어서 전어가 때야 잘 안 와요. 안 잡힌 거.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양식을 사다가 다 그물에 전어를 꽂아놓고 던져요. 던져 키우면 아 어머니 너무 풍년이야. 와 전어 어떻게 이만큼 살다가 아 풍년이에요 그러면서 촬영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새 애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놓고 자세히 보면 애가 눈깔이 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에. 아니 방송에서 막 그 잠수부들 들어가서 낚싯대에 끼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 나도 하나 말하고 싶다. 어 뭐 말해봐요. 아 제가 생활에 다니면 나왔었거든요. 생활에 다니는데? 네 생활에 나왔었는데 그때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렇게 유리 이런 유리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컵에다 이렇게 놓고 운동을 하는 거였는데 어. 내가 자꾸 그걸 깨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서 본드칠 냈었지. 소리가? 이거 말해도 되나? 어, 나 이건 진짜 궁금했는데 생활의 달인 진짠지 조작인지. 와, 아니, 너 김병만이네 너. 아니 근데 이게 뭐 진짠지 조작이긴 하는데 어. 방송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사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왜 그때 상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항상 사실이었는데 방송 때문에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셀 수가 없으니까 빨리 촬영. 저 허구한 날 그 촬영만 하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저 밥줄 끊기니까 여러분 주작주작 제발 그만해. 어머 수원 생선 때문에 오늘은 전화가 안 잡히네요. 안 됩니다. 주작 리포터로 찍히면 안 되니까 좀 자제해주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무서운 게 찾아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회사에 있는 한 분도 한 10년 전에 댄서 활동하던 시절 때 영상, 사진, 뭐 포스터 이런 거를 시청자분들이 다 찾아서 올리거든요. 맞아. 케빈은 바람둥이. 저 8년 전에 찍은 프로필 사진 찾아 올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오늘 방송 끝나고 한 한두 시간 지나면 싹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아마 박민주 네이버는 검색하면 국사 아, 선생님이. 안 나. 어 그래 맞아. 유명한 어, 국사 선생님 있어요. 그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거 근데 네이버 인물이나 뭐 이런 거는. 네. 웬만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신청하고 네. 저희도 검색 돼 있어요. 여기 돼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검색 빈도 검색 빈도수 가지고 어. 높은 게 먼저 찾아지고. 저 박민주 1위 한번 올려줘요. 아니에요. 저... 나 기밀번 치면 할머니 나오던데. 할머니요. 충남 보령시에 제일 먼저 뜨는 검색어 어. 치즈.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네. 방송 일 하고. 네, 방송 일 하면서 네. 저 또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차고 그랬으니까 먹고 살 길을 만드느라고 쇼핑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쇼핑몰이에요? 여자 의류 쇼핑몰을 해요. 야. 혹시 네. 이거 판매하시는 네, 저희. 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 쇼핑몰에 아. 있는 옷인데요. 아, 네. 야. 아, 좀 다르다고 오해하셨는데 모든 쇼핑몰들이 포샵을 거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많은 분들도 또 궁금했었던 게 실제와 포샵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 거냐에 대해서 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 뭐 어때요? 제가 딱히 보정을 제가 워낙 날씬해서 보정을 많이 안 하고요. 어. 살짝 늘리는 살짝 거. 늘려요. 어. 아, 키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아 근데 저도 쇼핑몰을 했었지만 의상 자체를 고치면 파는데 문제가 생겨요. 아 그럼요. 그래서 다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 머리통을 줄인다든지 그렇지. 뭐 이런 거 정도만 하고 네. 그러니까 잡티 없애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샷이랑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물아홉 스토리라는 쇼핑몰이니까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스물아홉 스토리 29 스토리 29 스토리 29 스토리.com 29 스토리.com이에요? 어. 그냥 한 글로 스물아홉 스토리 치시면 네.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가 그 뭔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뭔가 외롭고 이럴 때 네. 그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이쁜 여자 사진 막 찾아보고 하잖아요. 아, 그래. 마음에 위안을 얻으면 핸드폰으로 올린 사진, 프로필 사진 눌러서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몇 장 안 되면 아쉬워. 너님만 그러는 거 아니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네. 아, 나도 이건 공감. 민주, 아, 진짜? 아, 그럼. 네. 아, 민주 씨 사진이 보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약간 뭔가 과정 거친 사진들이니까. 그게 더 나아요. 필터링을. 네.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싶지 않아. 우리. 네, 그거는 그게 전주 네. 알고 그냥 가주세요, 그러면. 네. 네. 혹시라도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설아 씨, 선물 네. 딱. 그 쇼핑몰 컨셉이 뭐예요? 아, 저희가 원피스 전문이에요. 아, 그럼 안 되겠네. 원피스 전문이고.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얻어보려고 그랬더니만. 아, 라지까지 나와요. 아, 진짜요? 66 있어요, 66. 66, 야! 우와, 뭐 아직 갈래? 네, 77까지 나옵니다. 네. 어, 77도 나와요? 어, 그럼요. 야, 그러면. 다양해요. 77이면 너 그거 입고 그 안에 돌아다닐 수 있어. 아, 그리고 그 이름에서 보셨듯이 마업수 쇼핑몰이네 뭐네 하는데 이게 25살부터 34살 약간 네. 이제 약간 일하면서 돈 좀 있는 언니들 타겟이에요. 그래서 오피스룩도 있고 약간 좀 약간 미니나 뭐 타이트한 거 롱도 있고 다양하게 원피스 다 들어가 있는 쇼핑몰입니다. 서른이 되기 싫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네, 표현한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남자 여자들이 원피스나 오피스룩 입는 게 네. 그게 로망이죠. 네. 그러니까 얼굴은 어려 보이는데 옷은 뭔가 조금, 성숙한 조금 성숙하게 뭔가 근데, 깔끔하게 딱. 근데 몸도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매도? 당연하죠. 그러면 너 좀 이런 눈빛 봤어요? 와 진짜 남자들이다 쓰레기야 진짜. 아니 왜 쓰레기예요 그게? 아니, 아, 맞아요. 넌 못생긴 사람 만나라. 김민규 같이 생긴 사람 만나라. 누구야 그 사람은? SNL 나오는. 나오는. 오나미 같은 여자 만나라. 네. 아, 오나미 실제로 보면 몸매 좋아요. 몸매 좋아요. 어, 오나미가 네. 싫어할 수도 있어.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진행을 좀 해볼까요? 네,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자가 입어줬으면 하는 패션. 준비된 게 굉장히 네. 많아요. 준비된 게 굉장히 많아서 벌써 15분이나 지났는데. 네. 어떻게 뭐? 아, 이게 이제 샤이닝인가? 어때요? 아 저는 근데 네. 여자들은 남자들이 너무 화려하게 막 꾸미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냥 깔끔한 셔츠에 뭐 청바지, 면바지 이 정도로 좋아하지. 아 이 빗돌바도 근데 저건 안 깔끔하잖아요. 아니야 근데 전 사람이 깔끔한 거지. 얘는 얼굴이 깔끔해. 그러니까요. 얼굴이 가렸어야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저렇게 입는 남자 진짜 싫어요. 깔끔하다. 아, 아니, 저, 네. 지저분해요. 아니야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얼굴이 우선 깔끔하고 스타일이 네. 보통 여자들이 약간 가을 되면 체크 남방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체크 입으면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어깨 좁아 보이고 이래가지고 빗돌오빠 안 작아 보이는데? 얘 크잖아요. 좀 원래 크잖아요. 얘는 좀 작아 보이게 입어야 돼요. 아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 이 여기 다 온유였어 봐. 난리 났지 지금. 그러니까 얼굴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패션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나는 체크무늬 입은 괜찮아요. 언니 말 같잖아. 그래서 왜 남자들 특히 이렇게 입고 안에 티셔츠 입고 나중에 약간 더우면 네. 살짝 난방을 벗어서 허리춤에 살짝 묶어준 정도 반지가 어울리는 남자라면. 아 그게 어울리는 남자? 그 패션 말고. 아니 허리에 묶는다고 하길래 멋있기만 하고만 내 스타일 머리는 내 스타일 머리에 묶는 게 딱 느낌이 그런 소풍 가서 따라다니는 다윤 선생님 느낌이잖아요 약간 허리에 묶어줘야 패션의 완성 이 정도 묶어주면 네. 또 예쁘죠 아 그쵸 그쵸 네. 아니 온유가 묶으면 이뻐요 온유가 잘했네 고기가 짱 키망짱이네 뭐 또 딴 패션 또 있어요 뭐? 다른 거 좀 보여줘봐요 아 이거 송중기 씨 온유남 송중기야? 저걸 얼굴을 모자이크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길지 난 궁금한데 내가 어이가 없어 딱 가리면 쟤 어깨 좁네 민무늬셨지 어깨 좁은 게 옷을 저 따위로 입었어 막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렸겠죠 아니 왜냐면 이렇게 얼굴을 우리가 가리고 봅시다 얼굴은 안 보이는 걸로 이게 칩시다 이게 사진이 약간 네. 이제 민무늬 셔츠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화이트 셔츠 일본식 화이트 셔츠에 바지 청바지나 깔끔하게 되게 좋아요 여자들이 깔끔하게 간단하면서도 깔끔하게 입는데 사실 몸매 자체가 약간 좀 살집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길쭉길쭉 하면서도 약간 좀 호리호리한 아 근데 이건 약간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저 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살짝 운동을 해서 운동을 안 하더라도 너무 마른 거보다는 살집이라도 좀 있는 게 그럼요 예, 좋더라고요 말근육 그럼요 근데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호리호리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은 근데 요즘은 좀 어린 친구들은 네. 조인성이라던가 뭐 아 그쵸 마른 이게 거 이게 마른 귀족이 저 좋아하는 뭐 입어도 거. 그냥 쑥쑥 들어가는 옷 자기보다 허벅지가 가는 남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어째 나는 남자? 아니, 아니 너무 이렇게 가는 애들을 좋아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모델. 저 그냥 남자면 다 좋아요. 세인데 세. 유빈 씨 폭탄 선언. 난 남자면 다 좋다. 아 네. 난 좀 저기는 기근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라 가뭄이에요. 가릴 때가 아니라. 나보다 허벅지
얇은 남자 거짓 많아. 찾기 쉬워. 찾기 쉬워. 찾기 쉬워. 유리하네. 근데 없다는 건 저 동네에 역병이 돌았다는 얘기야. 지금 미치겠네 진짜. 얼굴 모자이크해도 괜찮잖아 스타일은. 네. 그러네. 좀 낫네 이래도. 그러니까. 뭐 나중에 도전해봐요 두 분. 근데 사실 어떤 옷을 입어도 살이 좀 찐 거보다는 조금 마른 편이 코디하기엔 좀 편한 것 같아. 오태는 나죠 더. 네. 태가 좀 나는 것 같아. 다음 거는. 다음 거는 이게 훈대딩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훈대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컨버스 신발에 청바지에 티셔츠에 뭐 모자 깔끔한 티셔츠에 청바지 뭐 이런 거. 그 약간 훈대딩 스타일이 저런 것도 좋지만 저는 후드티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운동하는 친구들 박시한 후드티 입는 것도 난 그렇게 멋있던데. 약간 저, 운동 쪽 그 멘트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언니가 말씀하시는 모든 살짝 지금 20대 넘어갔어 멘트야. 굉장히 여기서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둘에서 결론 낸 게 뭐냐면은 저는 얼굴을 따지고 얘는 몸매를 따져요. 몸 정작한 남자친구, 네네. 남자들 몸 이렇게 좋은 걸 좋아하는데 아, 저는 진짜? 갑자기 확!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나랑 언니는 하지 마 진짜 저 친구, 제발. 네. 저 연예인 사진은 연정훈 씨인가요 지금? 누구지? 박해일 아닌가? 모르겠어요. 연정훈 씨인가? 아무튼 박해일 같아요. 저런 스타일 그냥 진짜 무난한 거잖아요. 이렇게 티셔츠에 바지인데 무난하긴 한데 네. 저희가 꼴뚝. 추천하는 줄 아, 지금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추천드리는 줄 알고 집에 있는 거 비슷한 옷들 주섬주섬 꺼내서 왜 추천드리는데 조립을 해서 딱 입었는데 나갔는데 조립하고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날 좀 이상하게 본다. 그럼 다시 들어가세요. 이상하게 보는 게 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게 바지 통이나 핏이 되게 미묘한. 저기서 살짝 크거나 저기서 너무 붙으면 약간 이상한 거. 저게 안 나와요. 접시 안 티셔츠가 나와요. 저기서 좀만 더 길거나 조금 더 짧으면 이상해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얼굴이 또 중요하겠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 되면 이런 패션 좋다. 아, 아니에요. 오늘은 이 정도 얘기로. 박해일이구나. 박해일 맞죠? 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인기 진짜 많아요. 이종사? 가디건 니트. 가디건. 착해 보이는 남자 스타일. 맞아. 아, 나 이거 되게 좋아. 막 단가라 티셔츠에 그냥 민 가디건? 근데 이런 스타일이야말로 약간 이렇게 좀 스키니한 체형이에요. 맞아, 이런 스타일 맞아, 좋아하는 맞아. 분이 나이스겜 TV에 있거든요. 인드라라고. 아, 네, 그게 얘기하는데. 네, 똑같이 인드라가 저 똑같이 입은 적이 있잖아. 인드라 저렇게 입은 적이 있거든. 계셔요? 여기 그러니까 계셔? 나보다 약간 더 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입어요? 네. 아유, 똑같이 입었었어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패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뭐 욕 먹더라도 뭐 본인이 입고 싶으면 입는 거니까. 색깔도 똑같다. 자주색. 그러니까 이 사진 보고 샀을 수도 있어요. 맞네. 저거 풀셋으로 똑같이 입었는데.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좀 살집이 좀 많은 사람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좀 가릴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살집 많은 가릴 수 있는 방법. 집안에 있는 거 말고요. 아 근데 그 옷 체형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입냐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쵸? 맞아. 근데 약간 가린다고 또 너무 박시하게 보면 여자와 남자가 더 뚱뚱해 보이지 않나? 더 커 보일 수 있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너무 또 꽉 끼게 입으면 바지 위로 살이 튀어나오니까. 맞아. 적당하게. 그냥 전 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적당. 빼 그냥. 네. 적당히가 그냥 되게 좋은 게 진짜 그 제가 인드라 씨랑 옷을 사러 간 적이 한번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팔은 쏙쏙 들어가요. 네. 근데 잠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를 배에 맞춰서 사서 팔을 줄여야 되고 팔을 줄여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 거미형.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인드라 그렇죠. 오빠 그냥 티에다가 가디건 이렇게 살짝 걸치는 형식으로. 약간 쉬운 느낌. 쉬운 느낌으로. 나 이 팔까지만. 그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청담동 엄마들 이렇게 팔 안 뛰고 그냥 여기 이렇게 걸쳐있는 거. 그렇게 입어야 되는. 네, 그럼 지금까지가 우리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도움이 되니. 왜냐면 지금까지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패션인데 그렇죠. 좋아하려면 얼굴과 체형이 돼야 되잖아요.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얘기했죠. 근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패션은 이렇게 입지 이렇게라도 입으면 더 최악이다 라기 때문에 이건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 여러분한테 한번 지켜보죠. 네. 자, 한번 비니. 봐요. 아, 비니. 비니? 그러니까 내 얼굴이 두 번째도?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비니가 원빈빨 받고 앉아있네. 아니 그러니까 맨 오른쪽만 네. 봐주세요. 비니만 봐주세요. 비니만 맨 오른쪽 누군데? 하! 남자 저는 이제 두상이나 얼굴형이 예쁜 비니에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들 비니 쓴 남자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요? 난 별로던데요. 근데 특히나 그 왜 싫어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본인 괜찮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비니 쓴 남자 이렇게 자주 쓴 남자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비니 쓸 때 남자 특히나 구렛나루 내놓고 네. 앞머리 다 내놓고 이렇게 가리는 커튼 네. 치는 거? 어. 그게 있으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니는 이렇게? 있고 여기 머리로 이렇게 커튼 한번 쳐놓는 거 홍대 가면 볼 수 있는 애들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그렇구나 가방 이렇게 메고 이렇게 저도 비니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거든요. 어울리는 옷을 매칭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약간 저거는 도둑 스타일로 입으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비니가 기본적으로 되게 소화하기 힘든 아이템인 게 두상도 예뻐야 되고 얼굴도 사실 되게 좀 작은 편이어야 되고 전제조건이 많아서 그래요. 예전에 베컴이 이거 뾰족머리하고 나왔을 때 그 실생활 사진에서 비니하고 있던 게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시즌에 이제 비니 뭐 검은 거 하얀 거 기본 비니 해가지고 유행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소화를 못하는 게 우리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뭐 TV에서 김태희가 뭐 튜브 타고 입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입으면 그게 되게 그치 남자들도 욕하잖아요. 안 어울리는 고맙죠. 것처럼 쌈마이 쌈마이 원빈이 써서 예쁘다고 남자도 쓰면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좋은 표현이 채팅창에서 골무 같다고 골무 내가 말해주고 싶어 사실 빅돌 오빠 얼굴에 네. 비니를 쓰면 전 비니 안 써요 그래서 그래 네. 최선의 가리게 최선의 예의는 있는 거죠. 근데 처음 썼을 때랑 빼고 나서 늘어나는 차이가 있잖아요. 또 비니 때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비니를 쓰면 제가 비니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썼었는데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분은 최대 단점이 냄새 비니가? 저거가 뜨겁고 그러니까 몸의 체온의 70%가 머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계속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냄새나요. 그렇구나. 그게 최대 단점 아닐까. 맞아. 네. 여자들이 또 싫어하니까 그 다음 네.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많은 남자분들이 충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라티는 좋아해.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깃을 올렸어. 왜 올려요? 나 카라티도 막 이렇게 막 여기 막 크게 무늬 있고 색깔 여기 막 이렇게 막 있고 그런 거 별로더라고. 근데 남자들 왜 저걸 세우는 거야? 저거 왜 세우는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궁금해. 왜 세우는지 뭐지? 저걸 카라티를 입고 거울을 딱 보잖아요. 보통 깃을 딱 세우면서 옆으로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그러면 내 턱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목구비에만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울로 보는 자신의 잘생긴 모습에서 나누기 7을 하셔야 실제 자기 모습이 보통 한 6배에서 7배가 잘생기게 느껴진대요. 자기는 아니 남자들만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들만. 좀 본인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그렇죠. 않나? 맞아요.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 라인을 계속 보는 게 아닌데 본인만 거울로 보고 여기 딱 보고 나 턱 라인이 안 나오고 잘생겼는데? 하고 딱 나가면 이러고 걸어 다니는 것 같아. 그럴 순 없으니까. 그죠. 이게 카라티는 좋아하는데 저 깃 세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깃은 세우지 않는 걸로. 않는 걸로 합시다. 네. 다음 거 보자. 아 20대 초반. 아 사첩 체인. 저거랑 저기다 여우꼬리 여우꼬리. 여우꼬리. 길게 입고 다닌 거. 디테일하다. 맞아 여우꼬리. 걸을 때마다 100m 밖에서도 그가 오는지 다 알 수 있어. 차량 소리가 나거든. 이게 이제 저 20대 초반도 아니구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 힙합 바지에 중학교 때 저거 하고 다녔다. 저거 아 진짜. 희준이 형이 파워의 시대 찍을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뭐 배드보이 막 이런 힙합 바지에 배드보이 뭐냐 원색이 벨트 있죠? 앞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이쪽 반대쪽에는 체인 요렇게 이거 하면 먹어줬거든. 그리고 팔찌, 목걸이, 그리고 굵은 반지 그래 저거 닉스 청바지에 나 올리지. 웃겨. 아마 버스 타다 걸려가지고 아이씨 이러고 그러니까. 나 이거 했었는데 중학교 때 아 저건 다 했었어요. 그때 체인만 파는 데도 있었고 이게 더블 체인이라 그래가지고 두 줄 막 세 줄 이렇게 저도 집에 찾으면 아마 아직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체인이랑 또 약간 싫은 것 중에 하나 약간 이해를 못 하는 게 남자도 군번질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패션 아이템으로. 아 패션으로? 네 이렇게 막 찰랑찰랑 해가지고 군대 보면. 안 갔다 오래 그러니까 그때 룩 자체가 밀리터리 룩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 그냥 요즘에는 밀리터리보다는 살짝 뭐라고 해야 무슨 룩이지? 약간 오다길이죠? 이런 친구들 왜 까르장스 블랙으로 왜 축축 늘어지게 입고 나와서 근데 거기다 누아르 체인 내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친구들 안 갔다 온 애들 보통 머색에서 있나 보면은 뭐 일분아 사랑해 뭐 코코넛 맞추고 막 이런 거 장평은 실무인의 김인분 죽어도 잘 어울리 방청객 호흡 너무 좋아 지금 군번줄 아니죠? 군번줄 아니죠? 시계요 시계 딴나라 군번줄 이게 모주룩 시계 모주룩 시계 목걸인데 시계 가요? 가요 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시계를 매면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여기가 12시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시간을 보라고 은근히 12시에요 그래서 내가 보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저기 혹시 몇 시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 이렇게. 괜찮다. 독특한 시스템. 좋은데. 지금 몇 시에요, 오빠?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싫어하는 패션이 오늘 네. 사연과 이어지는 어, 사연을 아. 사연을 읽으면서 어, 볼 네. 해드리죠. 어, 흐름이 굉장히 매끄러운데요. 매끄럽죠. 아, 네.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자, 해주세요. 투데이 판때기. 서울 사는 21살 흔녀고 남자친구는 26살이에요. 남친이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매일 헬스 보충제 같은 거 사이트 들여다보고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사고 방학 때 되면 하루에 4-5시간씩 헬스장에서 살고요.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전 개인적으로 좀 여리여리한 근육이 좋은데 남친은 자기 몸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서 운동 좀 그만하라는 제 말은 당연히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좀 운동한 것 같은 사람이 보면 쟤는 이렇네 저렇네 평가하는 거 좋아하고 여름에 워터파크 가면 진짜 자부심 폭발 이런 알죠 이런 사람들. 물 밖에선 구명조끼 절대 안 입고 다녀요. 몸이 좋긴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걸 엄청 즐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즐기는 것까진 좋은데 옷도 자기 몸매랑 근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옷만 입으니까 문제예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날이 추우니까 과하게 그러지는 않는데 날이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면 쫄티 수준의 티와 슬림핏도 아닌 스키니핏 바지를 입고 다녀요. 상상이 잘 안 된다는데. 조끼니 싫어하는 거. 몸끼니요? 몸끼니? 제가 그런 말 싫어하지 마. 워터파크 조끼. 이게 네. 조끼니? 구명 조끼. 제 조끼니? 남친이 그러고 다닙니다. 같이 다니기가 창피할 정도로 엄청 부담스러운데 말을 안 들어요. 오빠. 몸 좋은 사람은 그냥 그냥 티에 일자 청바지만 되게 예뻐. 그러니까 옷 좀 제발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않아? 이건 내 자존심이야. 내 가장 뛰어난 장점을 뭐하러 가리고 다녀? 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남친이 화이트 스키니에 도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날씬한 여자들끼리도 이걸 소화하네 마네하는데 남자가 입는 건 정말 몇 번 본 적 없고요. 입었어도 여자만큼이나 여리여리하고 날씬한 남자분들이 입는 건 봤지만 제 남친 같은 체형을 가진 분들이 입는 건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지난주 주말에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친이 화이트 스키니를 입고 나오는데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상식을 깨도 점도껏 깨야죠. 진심 도망가고 싶었어요. 블랙 스키니를 입어도 민망한 부분이 티나는 반에 화이트 조끼니 분필 백 조끼니 대놓고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킥킥거리는 게 난 다 느껴지는데 남친은 진심 이게 부끄러운 건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 그때 진짜 심각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딱 정색을 하고 오빠 이 옷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바지 한번 사줄 테니까 그거 입고 데이트하자 우리. 나는 내가 자신 있어서 입는데 왜? 자신 없으면 이렇게 입을 생각도 안 해. 네가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아니 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내 생각 안 해? 어? 야 저기 저 여자도 그렇고 저쪽 앞에 앉은 사람도 다 땅 밖에 입고 다니잖아. 여자들은 뚱땡이도 치마 레깅스에 스키니즈 안 입는 사람이 없어. 아니 우선 일단 알았으니까 나중에 허락해 줄 테니까 오늘은 다른 바지 입고 우리 데이트하자. 응? 참 장점도 많은 사람인데 옷 입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세계가 뚜렷한지. 남친 집에 놀러와서 제가 지난주에 신촌에서 봤던 그대로 입어보라고 하고 찍어왔어요. 남친이 지난주에는 저 티 위에 긴팔 체크나방 하나 걸치고 나왔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사진 나갑니다. 아 궁금해. 왼쪽 뽀지 마. 왼쪽 뽀지. 할 수 있으니 자신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괜히 식사나 출근길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개성이고 장점을 살리고 싶었는데 이해해줘야 되나요? 아. 자 오늘 이 사연이지. 네. 어떡할 거야. 겨털플라이 겨털플라이. 저는 처음에 남자 화이트 스키니 막 이러길래 남자분이 그래도 되게 슬림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좀 화이트 스키니는 부담스럽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운동 좋아하고 이런 분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거를 아니 근데 어. 아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근데 저는 저 이 사연을 이렇게 글만 읽어보고